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게 편해서 검은색 경량 패딩 다른 사람들 옷 입는 것처럼 슬퍼 신고 출근하시나요? 야근을 하기 위해서 좀 화사하게 입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박재현 사무관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제 공무원 복장, 정장만 입는다. 도대체 단정한 복장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인사혁신처 직원분들은 어떻게 입으시나, 어떤 단정한 복장을 입으시나 직접 출근 룩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국제협력 담당 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안수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출근복은 제가 아끼는 치마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보고 이 자수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려고 엄청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국빈채팀에서 근무하는 박종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켓 그냥 요즘에 봄 돼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에 니트에 라이더 자켓을 입었습니다. 저 취업심사과에 근무하는 이송원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안건 접수가 어제 끝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날이어서 야근을 하기 위해서 좀 화사하게 입었습니다. 네, 기분이라도 좀 더 화사하게 만들고 싶어서 화사하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반짝거리는 벨벳 티셔츠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은광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전형적인 흰 셔츠에 이제 정장 바지, 아주 전형적인 포멀한 룩으로 입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입은 이유는 없고요. 뭐 좀 더 편하게 입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게 편해서 이제 무슨 옷을 입을지 신경 쓰는 게 조금 저는 신경 쓰이는 일이라서 그냥 매일 똑같이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담당하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신경 쓰고 와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불편하게 입은 편이고 저는 보통 뭐 편하게 입을 때는 청바지나 그냥 맨투맨 이런 거 입고 다닐 때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패딩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요? 그래도 여기 카라가 조금 있는 걸로. 네, 인재개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미 주무관입니다. 특장이요? 옷을 잘못 입고 왔네. 슬퍼 신고 출근하시네.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의 출근룩은 청바지로 일단 편리함을, 편의성을 좀 찾고 포인트가 있다면 귀걸이? 셔츠로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좀 갖췄습니다. 저 재산심사기획과 이찬영 사무관입니다. 오늘의 출근룩은 언제 불려가도 예,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포멀한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양말 색의 상의와 좀 비슷하게 겉 색깔과 도드라지지 않게 색깔을 오늘 좀 맞춰봤습니다. 오늘의 출근룩은 그 요새 환절기라서 아침에는 따뜻할 수 있도록 가죽 잠바를 입었고요. 요즘 같은 또 바람 부는 날에는 가죽 잠바가 좋더라고요. 시험 출제과에 근무하는 전홍덕 주무관입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가 좀 오다 보니까 좀 이제 히터가 덥거나 뭐 그런 경우에 좀 가디건을 좀 쉽게 입고 벗고 할 수 있게 하려고 좀 가디건을 좀 입었고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녹색 계통으로 좀 입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카키색 바지에 얼마 전에 새로 산 로퍼로 이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희는 주로 사무 업무가 제일 많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네, 출장도 많고 이제 보고할 내용이 참 많아서 특히 이제 3월에는 정기재산 공개가 있기 때문에 출장도 많은 편입니다. 저희는 보통 사무 업무가 많고요. 다만 이제 적극행동 유공포상을 하거나 그럴 때 현장 실사를 나갈 때 출장이 좀 몰려 있는 편입니다. 외부인들을 많이 만나고 뭐 재산을 심사하거나 공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합숙 출제를 할 때는 좀 맨투맨이나 조금 더 편한 옷들 위주로 좀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좀 편하게 입고 출근을 하고 외국 공무원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좀 단정한 정장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제가 1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1등이에요. 저는
패션은 각자가 다 같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1등이다 어쨌든. 다 같이 1등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딱히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는 것 같아요. 저도 출근복의 복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제가 좀 차려입고 꾸미고 싶은 날에는 오늘처럼 입는 경우도 있고, 좀 편하게 입고 싶은 날에는 그냥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기도 하고, 규정 짓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틀에 박히게 입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분위기도 자유로워지고 업무하는데 지장 없고 본인이 뭐 단정하고 남들이 보기에 크게 불편하지만 않으면은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인사처는 되게 룩이 다들 자유분방하셔가지고 딱히 트렌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개성 있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일반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공무원 룩은 네,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된다. 네. 부처마다 조금 입는 옷 스타일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청 심사위원회나 인사혁신처만 보고 든 생각은, 생각보다 편안하다, 편하게 입고 다닌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세종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넘어가는데 아직 넥타이를 하신 분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제가 겨울 동안 느껴본 그 트렌드는 검은색 경량 패딩이 아닐까.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뭐 캐주얼 데이를 예전에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도 대부분 직원들이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생각할 때 업무 능률이 좋은 선에서 깔끔하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바쁜 분들 모시고 출근룩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복장이라는 게 근무지별로, 뭐 부처별로, 상황별로 조금씩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근무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단정하게들 많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복장 오늘은 여기까지 딱 알아보겠습니다.